이런 식으로 음경을 요 안에 넣게 돼서 기계를 작동을 하면은 진공 상태로 해서 얘를 빨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 수술과 동시에 찾아오는 요실금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면 말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발기부전,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기부전에 관해서 매일건강재활운동센터의 정무진 원장님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 후에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예외는 없을까요? 우선은 발기부전의 정도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 직후에는 발기부전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병원에서는 뭐 몇 개월이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 2년 뭐 이렇게 길게도 보더라고요. 얼마 정도를 각오하고 있어야 될까요? 요실금의 경우에는 뭐 빠르면 3개월, 뭐 느려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회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들의 절반은 발기부전이 회복이 되지만 절반은 아예 회복이 되지 않으셔요. 그리고 회복된 절반 분들 안에서도 수술 이전에 발기 기능까지 회복하시는 분들은 16에서 22%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요실금에 비하면 예후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하게 남성 호르몬 치료까지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지만 전립선 절제술처럼 어떤 발기신경을 건드리거나 손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제술만큼의 발기부전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우는 퇴원할 때 요청한 적도 없지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을 해 주셨더라고요. 5mg짜리 약을 주셨는데 뭐 이제 수술 3개월 차라 그런지 아주 잘 그냥 죽은 듯이 이렇게 이 처방약을 반드시 수술 뒤부터 복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약을 처방하는 기준은 주치의 선생님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전부터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더라도 수술 이후에 발기부전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복기를 길게는 한 2년, 3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골반 기저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한다면 회복기가 줄어들 수는 있을까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조금 빠르게 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활 과정들이 2, 3년은 지속이 되어야 되세요. 그런 것들을 시도를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시도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면은 약물 복용과 병행하는 것이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이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아그라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의 수술 이후의 예후를 조사를 했더니 비아그라를 복용한 그룹에서 훨씬 더 발기부전에 대한 예후나 회복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같이 재활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같은 나이가 되면 단순히 그냥 아 남자의 자존심, 뭐 아침에 좀 뿌듯해 이런 기분으로만 만족하면 되지만 50대 환자가 있더라고요. 40대 환자도 있고 또 요즘 스트레스로 인한 발기부전이 있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또 약물 복용도 병행하지만 그래도 힘들다, 어렵다 할 때는 어떤 다른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르게 병행할 수 있는 요법들은 이제 비아그라 외에는 비뇨기과나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자가주사가 있어요. 자가로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발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사요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처럼 보조적인 발기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진공장치를 사용해보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경을 요 안에 넣게 돼서 기계를 작동을 하면은 진공상태로 해서 얘를 빨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음경이 발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음경에 혈액을 집어넣으면서 발기가 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약물, 주사, 이러한 보조기구, 골반기저근 운동 모두가 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발기부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환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발기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한테는 내 인생에 있어서 발기가 굉장히 자그마한 요소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발기 부진에 대한 재활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 혹은 재활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무언가를 진행을 해볼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도움을 청하실 곳이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됐든 발기부전이 됐든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어떠한 부작용이든 경험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암 수술 전후에 있는 환자에게 좋은 도움 말씀을 주신 매일건강재활운동센터의 정무진 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주제가 또 생긴다면 그때 또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